제가 어제 영주에 가서 영주 봉지가 여기는 적기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상상외로 경찰서 정보관이 박근혜 있을 때 후에 제일 많이 모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 이게 전국적으로 윤석열 탄핵 김건희 고속 불이 붙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청주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양반의 고장 충청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썩은 쓰레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 그 썩은 쓰레기가 더욱 썩어서 썩은 물을 도와내고 여러분들 몸에 피부병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선택했든 안 했든 이미 윤석열은 탄핵이 처분돼야 될 지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끌어내는 이 길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주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내일아! 제가 어제 영주에 가서 영주 봉지가 여기는 적기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상상외로 경찰서 정보관이 박근혜 유세 때 후에 제일 많이 모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 이게 전국적으로 윤석열 탄핵 김건희 고속 불이 붙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청주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종현대입니다. 충청북도 청주 대전 충청인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반의 고장 충전의 고장 충청도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충청인들이 나서서 먼저 목소리를 높이고 대국민을 향해서 김건희 윤석열을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청주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최재형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두 번째 이 폭망한 경제를 살려서 서민들이 그런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고 세 번째 최소한 윤리 도덕은 어느새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페루나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이 된 대로 여러분들은 잘 느끼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윤리 도덕도 땅에 떨어질 거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 청주에 계신 분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청주 젊은이들 한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윤석열 김건희 정권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대통령 아니라 마을이장이라도 되려면 자기의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최소한 살아가면서 남한테 봉사도 하고 남이 어려운 사람 오면 후원도 하고 부끄러운 일 없이 산 사람들이 공직에 나와야지 김건희같이 검사의 첩노릇을 하고 또 검사의 첩을 깨차고 산 윤석열 같은 이런 비도덕적이고 폐륜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양반의 고장, 충청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평화도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윤리 도덕을 바로 세워주는데 특별히 충청도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탄핵시키고 구속시키는 거 저는 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를 탄핵시키기 전에 막아내야 될 게 평화를 지키고 더 이상 서민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빨리 윤석열 김건희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이곳을 지나시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썩은 쓰레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
그 썩은 쓰레기가 더욱 썩어서 썩은 물을 도와내고 오염이 돼서 여러분들 몸에 피부병이 생길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쓰레기에 대해서 일말의 조금의 기대도 하지 마시고 단호히 쓰레기 처분장으로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늦었던 때가 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지금 윤석열 김건희 3년 동안 우리가 방관했지만 더 이상 이제 그자들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기풀고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깜빡으로 보내는 일만이 이 청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을 지나시는데 제가 하는 말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선택했든 안 했든 이미 윤석열은 폐기 처분돼야 될 지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지각이장으로 보내는지 즉 윤석열을 끌어내는 길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주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